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만나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도 오늘 이 방송 마치시면 집으로 가십니까? 네,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죠? 늘 기다리죠. 기다리다 자기도 하고. 아직도 아빠 손 잡고 나가는 거 좋아할 나이죠? 남자아이는 잘 잡고 여자아이는 아빠 손을 좀 피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시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그 움직이는 뭐 매일매일의 움직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근본적인 흐름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의 시장은 어떤 특징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들여다보시면. 뭐 저도 지금 박 차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시세가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은 네. 이제 드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은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조금씩 넘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감은 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셉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요즘은 그 밤에 유로 2020 이런 거 보거든요. 유럽에서 축구 대회가 열리고 또 브라질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인상적인 거는 유럽 사람들은 지금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경기장에 모여서 막 응원을 하고 브라질은 그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 안 시킵니다. 코로나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코파 아메리카는 관중 없이 경기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뭐 경기 하강과 리바운드인데요. 네. 실물 경제 관점에서 보면. 근데 지금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가가 독일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프랑스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뭐 그쪽은 뭐 백신 많이 맞아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관중 안 넣는 브라질도 지난달에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주가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통제되고 하는 거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인도를 봐도 흥미로운 게 인도 그 뭄베이 증시가 금주에 또 사상 최고가를 쳤어요. 예. 근데 이제 인도야말로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이고 올해 인도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8.5%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역성장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연간은 15% 올랐는데 인도도 한 10%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재변이나 실물 경제 하강이나 괜찮다 이런 걸 보지만 자본 시장에 내재돼서 흐르는 논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뭐 저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기본적으로 듭니다. 뭐 지금 6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도 어쨌든 뭐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어떤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걸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경기가 뭐 대단히 좋아지거나 대단히 나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로 뭐 경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겠지만 이미 뭐 경기 민감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해서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어쨌든 지금은 자산시장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아닌가. 금리가 낮으니까 뭐 코로나 통제가 되는 나라나 안 되는 나라나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죠? 한동안 계속 뭐 그랬죠. 네. 본질은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은 앞으로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플레가 나타나서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오느냐, 네. 아니면 연준의 주장 내지는 기대대로 일시적 인플레에 그치고 또 따뜻한 미지근한 골드락스로 시장이 계속 유동성을 즐길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뭐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란 건 확실히 기저 효과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 그 선진국들이 과연 인플레가 문제였냐, 디플레가 문제였냐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디플레 지향적으로 가는 걱정들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된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같은 걸 보면 네. 뭔가 좀 더 좋아지기가 매우 좀 어렵고 또 특히 최근에 미국의 자본재 투자 같은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신만 하더라도 어떠실까요? 조금 뭐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한국의 백신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주면 아마 예약을 할 수 있게 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예, 예. 제 감으로는 우리가 두세 달 전 걱정보다 굉장히 빠르게 뭔가 공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백신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뭐 해석의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의 어떤 우리가 그 사실 뭐 그 병목 공급 병목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또 인플레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또 마진을 늘리고 했는데 미국의 자본재 투자 같은 것들은 항목을 조금 뜯어서 봐야 되겠지만 뭔가 공급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늘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반도체 주식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뭔가 단가가 높아지니까 또 몇몇 회사들이 투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또 주식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증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좀 경기가 좀 미지근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투자자에게는 뭐가 좋으냐라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뭐 경기가 뭐 좀 더 좋아가지고 실물 쪽에서 트리거가 생겨서 사람들이 인플레를 걱정하고 또 금리가 올라갈까 말까 논란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자산 시장에는 훨씬 좀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꽤 자연스러운 흐름과 설정이기도 하고 설득력도 꽤 있는데 말씀하시는 지금, 바가 네, 많은 네. 분들이 또 동의하기도 하고 연준부터가 원래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은 틀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정부 지출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이 덜 풀리는 거는 테이퍼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유동성 자체가 어디 가겠니? 유령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지 네. 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인플레이션 만들 겁니다 하는 주장도 있던데 그 주장을 배척할 만한 뭔가 그렇죠. 지금은,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네. 저같이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논리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을 볼 때도 미국 정부가 너무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의혹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예. 상원까지 그 민주당이 장악을 했지만은 제가 뭐 미국 정치의 뭐 아주 세밀한 메커니즘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 다수당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프라 지출 같은 경우도 2조 4천억 불 하려다 1조 2천억 불이 됐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과도한 지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견해는 저는 조금 공감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유동성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많이 풀렸는데 예. 이게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서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풀린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안 생겼던 유동성이 어떤 뭐 인계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생길 거냐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그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자산시장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자산시장은 네. 인플레가 나타나고 네. 저는 작년에 올해를 보면서 실물도 조금 인플레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저효과 이상의 인플레는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이 실물에서 인플레가 안 생기는데 자산에서만 너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중앙은행가들과 이 정부 관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진짜 큰 리스크는 모두가 그런 생각이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금리가 많이 예.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실물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뭐 중앙은행이 저는 금리를 올리는 불장난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그 금리 올리게 되면 자산가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물 경제도 다 타격을 받는데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겠어요. 예. 다만 이제 요즘 신문의 사설 같은 걸 보시더라도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이 중앙은행이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서 버블 파이터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한국의 뭐 언론사도 하고 예. 외국의 유수 저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은 금리를 한 번만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중앙은행이 예를 두 번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번 올리나 두 번 올리나 길게 보면 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 경기보다 낮은 금리고 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금리일 수는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도비시한 쪽으로 비둘기파 쪽으로 조금 쏠려 있기 때문에 자산 버블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시장의 기대보다 한 번 더 올린들 이게 무슨 뭐 큰 일이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이 조금 리스크인 거죠. 크게 보면 이제 의견이 너무 좀 그 비둘기파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게 예. 그것이 좀 리스크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만 미세한 변화에도 그 기대가 바뀔 때 또 반대편의 리액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생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6월 들어서는 뭐 어쨌든 채권 시장의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조금은 이제 제 느낌으로는 아주 연준은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네. 그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증시 랠리의 동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과서가 많이 틀립니다만 경제학 교과서도 요즘엔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다. 그 말은 밀턴 프리드만 얘기했죠. 네, 풀림 네.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설명이 직관적으로 명쾌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일본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본의 뭐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된 게 언제고 또 뭐 일본의 그 장기 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94년이거든요. 예. 뭐 크게 보면은 뭐 정부 재정 정책은 가끔 뭐 세금도 올리고 했지만 예. BOJ는 뭐 오래전부터 별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돈 풀고 양적완화도 먼저 하고 주식도 사고 그런데 일본이 그 인플레가 생겼냐 그렇게 많은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실물에서 흡수를 해서 이것이 뭔가 실물 쪽에 적당한 탄성이 생기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예. 뭔가 조금 단절이 된 것 같고 이런 쪽에 최대 수혜를 잡아 자산시장이 지금 계속 누리는 게 저는 크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역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강화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것도 답 없는 문제인데. 안 가본 길을 가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오히려 지금은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풀린 돈이 언젠가는 인플레를 가져올 거야라는 주장은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늘 저울질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글로벌 경제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돈을 풀어도 인플레도 안 생기고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 건 네. 어제 오늘 일 아니고 계속 그랬고 뭔가 이건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라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풀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한 논리다라는 말씀이네요. 뭐 제 생각,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언제 어떤 계기로 풀릴지는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계속 기다려보는 거지. 네. 기다리다가 어떻게 풀릴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네. 또 선순환이 돼서 고용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국제적 논쟁의 한 축은 임금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예. 월급이 올라갈 거다.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사고 또 이제 뭐 임금이 또 올라가고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의 그 연쇄고리인데요. 예, 예. 아, 임금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질문으로 지금 임금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이코노미스트의 큰 논란인데 예. 저는 똑같은 질문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까지 갔는데 실업률이 3.4%인데 왜 임금이 안 오르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뭔가 지금의 기술의 진보라는 게
예전처럼 뭔가 인플레를 잘 안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아니면 인플레 지표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이게 다 재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네. 우리들의 경제활동이 재화와 무관한 뭐 서비스업, 뭐 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좋은 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보면 디플레 요인이잖아요. 예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소수의 고객들에게 했는데 그렇죠. 막 접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진보, 어떤 기술의 진보가 뭔가 가격을 좀 안 올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를 좀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 내지는 일본 케이스에 대한 좀 스터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이상하다고 우리의 경제적 직관에 맞지 않는 일이 네. 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흐름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라는데 동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고 그럼 계속 저금리에 돈은 계속 풀 거고 그럼에도 저물가일 것이고 그럼 그 돈 어디 갔나 보면 자산시장으로 가서 자산 가격은 인플레고 그러면 그 돈 서민들한테 안 흐르니까 또 돈 풀어야 되고 금리 낮춰야 그렇죠. 되고 지금까지는 이 악순환이 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그림 아니고 자산가들에게는 또 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예. 아 근데 미국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법인세 크게 보면은 가계와 기업에서 부가 기업으로 많이 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자산 인플레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이게 못 벌 정도의 버블은 아니거든요. 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럼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 건 증세고 예.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예, 뭐 바이든도 법인세 올리려고 하다가 좀 마땅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전제로 이게 그냥 게임의 규칙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좀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투자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저성장, 저물가, 고유동성의 수혜주였던 성장주, 스토리주, 뭐 팡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놔두면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나요? 뭐 그 페이스북에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원래부터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았고 또 성장이 안 되는 저금리 환경하에선 그런 주식들이 또 잘 됐던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의심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규제 리스크가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저의 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가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는 자기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싼 거 사는 게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봅니다. 예. 뭐 황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저 주식 밸류에이션 나의 잣대로 이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보다 싸다운 것처럼 가치 투자자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조금 힘든데 내가 정확히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배타적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근데 뭐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성장주는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 좋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에 얼마나 투영돼 있는지를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주가가 그런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네. 조금 뭐 그런 쪽에 다 가져가기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로 분산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크게 보면은 연말 정도까지 보면 매크로 환경은 다시 또 성장주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저성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빨리 올릴 것 같다고 해요. 네. 연중에 한번 올릴 것 같죠? 네. 연중에 한번 올리는 네.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한번 더 올릴까? 에이 설마? 뭐 그렇다면 내년 초 한번 더 하나? 대선인데 뭐 그 정도 느낌인 듯해요. 네. 글쎄요.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예. 중앙은행가들은 형편이 좋을 때 조금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좀 가질 거예요. 특히 예. 우리나라처럼 뭐 양적 완화나
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돈을 막 풀기 힘든 주변부 통화국의 경우에는 좀 금리를 좀 올려놔야 나중에 나쁠 때 또 쓸 수 있는 처방이 생기는 거고요. 예. 또 지금 뭐 부채가 늘고 자산 시장이 조금 뜨겁게 너무 좀 과열이다라는 생각을 중앙은행 같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올해 연중에는 뭐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좋아서 올리고 또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거든요. 예, 예. 뭐 지금 초저금리에서 금리 한번 올린다고 어떤 뭐 본질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엔 올해 금리를 못 올리면 금리 올릴 기회를 실기할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앉을 것이다. 뭐 제가 보는 경기, 저희들이 보는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기고, 예.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과 어떤 과열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금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예. 뭐 관점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4분기에 안 올리게 되면 금리 올리는 것 관련해 또 굉장히 또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쁜 시기에 올리든가 굉장히 뒤늦게 올리든가, 네. 최근 10여 년을 보면 그런 몇 번의 좀 결과적으로 정책 실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좋아서 올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번 아니면은 또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중앙은행의 결정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면, 네. 금리는 내리면 내렸지 올리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을 건데 지금 한번 올렸다가 또 안 좋으면 또 내리면 그럴 거면 왜 올리나 하는. 그래도 지금은, 네. 약간은 한국도 실물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좀 유동성 함정의 징후들이 있잖아요. 금리가 낮아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의 조그만 마지노란 변화가, 네.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사실 별로 크진 않은데, 근데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몇 차례 버블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은 뭔가 자산 시장이 너무 좀 빠르게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설사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코로나 때처럼 나빠질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의, 예. 정상화, 좀 자산시장이나 부채 증가에 대해서 주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졸린 목적 중에 하나인 금융안정기능이거든요. 이 버블을 좀 억제를 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뭐 한국은행이 한 번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올릴 수도 있고 먼저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예, 먼저 올리는 것도 뭐 그럴, 예, 수 있다. 제 생각엔 지금은 금리의 레벨들이 너무 낮아져서 여기서의 미세한 변화가 어떤 유의미한 어떤 뭐 그 자금 흐름이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긴 힘들 걸로 봅니다. 올려도 큰 문제도 없고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올려요가 제 질문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올려야 한다. 실물 관점, 실물 경제 관점에서 보는 그런데 아무래도 뭐 부채가 늘어나고, 네. 또 자산 시장이 조금 뜨겁다고 생각하면 뭐 구두로 본인들이 계속 말로 경고하는 거 말고는 뭐 금리 한 번 정도 올리는 게 또 나름의 처방이 될 수는 있겠죠.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그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주식 시장이라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시장 금리는 그냥 올리는 다 거다.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했는데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뭐 변화나 영향도 없었어요? 우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3년짜리 국고채가 한 1.4 정도 되죠? 예, 예. 작년 저점이 0.7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올려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뭐 큰 영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증거의 틀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거의 두 배인데 0.8이나 1.5나 뭐 그게 어쩌단 말이냐.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화였고 하겠지만은, 예, 다른 자산에는 좀 이래도 저금리 저래도 저금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미 있게 올릴 가능성은 또 적어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니다. 것처럼 채권 시장이나 주식 투자자에 다 그런 가능성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상치 못한 충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전략을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중치를, 네. 둬야 되니까. 예.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라는 건 예상 못했다는 뜻이긴 한데 뭐 예상을 했어야 되는 일입니까? 정말 의외인 겁니까?
뭐 커머디티 담당하는 그 분석가들의 뭐 보고서를 봐도 뭐 한 65불 정도 그 정도까지는 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다소 이건 버전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주장하는 게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아주 소수 의견이었거든요. 아, 독특하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견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별로 뜨겁지도 네. 또 뭐 아주 서늘하게 식지도 않는 경기 그리고 완만한 물가 그리고 안정적 금리 이게 주식 환경이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메인 시나리오인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유가겠죠. 유가가 100달러 간다 그러면 뭔가 평온한 저인플레 저금리 환경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물론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강화됐다 그러면 그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예, 뭐 사람도 더 어려워지는데. 그럼요, 그럼요. 뭐 이게 수요가 이 과할 때 그걸 억제해 주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근데 인플레 물가 상승이 높으면 이게 정확히 코스트 때문인지 수요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올해는 그래도 경기가 예. 좋아지는 사이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2014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 압박에 사람들이 유가가 100불 갔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덜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경기의 차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기저효과일 것 같다고 봤고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에 보더라도 4, 5, 6, 7의 물가가 너무 낮았으니까 네. 이건 남다른 통찰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가 4월에 딱 뭐 이렇게 4.2%, 5월에 5% 나오고 시장이 좀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어쨌든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명확히 꺾인다는 어떤 확증 없이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를 아 이건 코스트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엔 유가가 100불을 갈까 저는 조금 가지 못하게 할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저께 밤인가요? 뭐 이제 뭐 증산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 커머디티 담당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전체 수요에 갑자기 뭐 10% 수요가 늘든가 10% 공급이 줄든가 아니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한 1% 2%의 수요 변화가 수요가 많이 확 올라가고 공급이 많이 확 떨어지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시장인데 전 세계 그 원유 하루에 한 뭐 9,600만 배럴 1억 배럴 네. 정도 이제 생산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새벽에 증산 합의가 안 됐던 게 40만 배럴 증산을 합의하는 게 네.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감산하고 있는 게 지금 600만 배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좀 버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증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버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또 이제 주장하는 좀 구조적인 리스크는 이제 뭐 ESG나 친환경으로 뭐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 얘기하면 아예 맞추기 힘든 스케줄이다라고 말하지만 네. 그래도 뭐 넷제로로 좀 간다는 거니까요 탄소에 대해서 지금 오일 메이저들이 투자를 장기 투자를 안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급등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뭐 어쨌든 뭐 저희 그 의견은 조금의 버퍼가 있어서 100불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버퍼라는 건 지금은 하루에 캐내는 양이 1억 배럴쯤 되는데 와 수요가 예, 예. 예. 그런데 공급에서 지금 예, 예. 좀 억눌러져 있는 것이 600만 배럴 정도 600만 예. 상당히 큰 폭의 감산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더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더 올라갔을 경우에 뭐 아주 장기적으로 뭐 원유 국가들이 좀 그 합의를 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가격을 높게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오펙이 뭐 잘 안 듣는 카르텔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런 거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조금 그런 슬금슬금 예,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서 나타나는 어떤 부득이한 우리가 통제 못할 유가의 급등은 네. 없지 않을까? 원래 유가가 한 60불 되면
셰일가스, 셰일오일 업체들이 캐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서 이익 나는 시점이라서 무제한으로 많이, 그 친구들은 무슨 증산이고 감산이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유가는 60불 이상으로는 잠깐은 가도 올해는 못 가요라는 게 작년까지의 설명이었는데 그것도 안 캐나 봐요? 지금도 보니까 예. 그 뭐 저는 커머디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동료가 쓴 글을 보면 그 미 시추 유정이요. 그러니까 쉐일은 이제 구멍 뚫어서 기름을 하는 건데 이 뚫어놓고 기름 안 캐냈던 원유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재고의 개념인데 그런 것들 생산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슬 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앞서서 저는 그 뭐 공급 병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마스크를 봐도 그렇고 백신을 봐도 그렇고 예. 뭐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담합으로 계속 가기는 저는 가격이 올라와서 힘들다는 생각이고 뭔가 그런 스토리로 그렇습니다. 좀 인플레가 만들어지기에는 인류의 생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진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예, 예.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때 대부분 다 이제 유가가 매개가 됐어요. 2007년, 네. 8년, 2011년. 그때 유가가 100불 갔을 때 공통점은 뭐 실물 경제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2011년 사실 뭐 실물 경제 좋았던 그쪽 좋았진 않았는데 약달러 예. 극심한 약달러 과정에서 유가가 100불을 훅 넘어갔거든요. 음흠. 보통 약달러가 아니고 2007년 8년도에는 달러화가 한 20% 정도 절하가 됐고요. 그때는 왜 약했어요? 어쨌을 때요? 그때 20% 절하됐던 그 무렵에는 약달러가 미국에 대한 뭐 쌍둥이 경제에 대한 불안함,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유가가 또 한 140불 갔었죠. 그때도 달러가 한 15% 정도 약해졌어요. 2011년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 공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G20이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정책 공조가 나타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수 부양을 하면서 디맨드를 만들자는 의견이 G20에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제 2011년부터 막 2010년 후반부터 막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서울 회의 때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완전히 갈라진 것이 미국은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어요. 사실 2008년도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더 자신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해보면 2010년 7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요. 연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2011년엔 ECB가 또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금리 올리고 미국은 완화적으로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약달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뭐 한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뭐 글로벌 환율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팩터는 아닌 것 같고 경기로 보나 뭘로 보나 미국 달러가 여기서 더 많이 약해지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원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이제 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는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떨까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죠. 유동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금리인데 자산이나 오르겠죠라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이라면 그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도 같이 주식이나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지금까지가 뭐 그런 논리였었던 예. 거죠. 예. 그런 논리였던 건데 뭐 크게 판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뭐 어떤 강도의 정책이 있을지를 가늠하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아무튼 자산 가격이 가져오는 불균형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가 노동에서 돈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투자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증권회사 다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뭐 동학개미구에서 막 온데간데 모르던 친구들 전화를 받고 다 해서 좀 온 국민이 다 주식할 것 같지만 예. 아이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주식 계좌가 300만 개나 늘었어요. 재작년 말이 600만 개죠. 예. 주식 계좌가 아니고
거래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주주, 예. 이거 주식 투자자로 보면 돼요. 어허, 예. 계좌보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엄청 늘어가지고 작년 말에 913명이 한국의 주식 투자자거든요. 1년 사이 50%나 늘었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3,700만입니다. 어른들이. 주식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4명 중에 1명 정도만 네, 주식하는 거네요. 훨씬 많아요. 미국처럼 주식 좋아하는 국민들도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거예요. 예. 뭐 조건 많건 여유가 있어야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면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규제인데 그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이 조금 더 관료들 입장에서 쉬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것도 우리나라 보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서 뭐 부동산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환경 자체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급으로 따지면은 뭐 한 뭐 3, 4년 정도는 또 지나야 네. 공급의 효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뭐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규제가 중요한데 뭐 그걸 제외한 시장 논리로만 보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우리나라 상황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다른 나라도 같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렇죠. 나라도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 특히 대도시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있을 거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럼 그 나라에도 똑같은 갈등과 정치적인 압력과 고민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똑같은 문제를 이제 풀 텐데 푸는 과정에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어느 쪽이든 억누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민주주의 정부라면 좀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될 거고라고 해서 혹시 그게 예전과는 다른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고 멀티플 대안으로서의 거의 유일함. 나중에 거품 꺼지기 전에는 부작용 없잖아요. 주가 오르는 거는 물론 그것조차도 이제 부익부 비닉비닉했습니다만. 근데 어떡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렵네. 채권의 금리가 낮아서의 주식의 고멀티플은 뭐 예. 많이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거래가 돼요. 네. 사도 물리더라도 뭔가 손바뀜 일어나는데 예. 이 부동산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가 실종이 됩니다.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죠. 주식은 뭐 이게 필수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질 거란 기대가 있으면 팔고 되살 수가 있는데 예.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량이 확 줄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일반적으로 뭐 주택 거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계 자금이 그 주택 시장에 그 묶이는 약간의 예, 예. 매몰 자금이 돼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좀 부동산 고멀티플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언뜻 그렇게 수긍이 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동산이 가격을, 나빠질 때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부동산 가격을 누르면 있겠죠. 시중 자금이 A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에 자금들이 묶여버려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겠군요. 반대로 그렇겠군요. 이것도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 그때도 최근에 조금 다릅니다마는 과거에 이제 주식형 펀드 붐이 일고 그럴 때도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야말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나거든요. 네. 부동산의 경우도 뭐 가격 상승세가 뭐 좀 아주 스무딩이 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가 되고 그러면 뭔가 이제 다른 에셋으로 유동성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오른 자산이 그렇게 스무딩 되는 그런 역사는 없거든요. 이게 조정이 얼마나 깊게 되더라도 네. 1차적으로는 크러쉬라고 느낄 만한 네. 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건 뭐 공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질문이 네. 남았는데 요즘 IPO 시장, 공모주 청약 시장에 막 수조 원, 수십조 원짜리 대어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게
주식시장의 수급에는 어떤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송하지만 광고 잠깐 들으시고 듣겠습니다. 공모주 투자, 엄청난 경쟁률과 적은 배정 물량, 공모주 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유한타증권 위노 공모주 펀드를 판하면 충분합니다. 알짜 공모주 펀드만 골라 담아 알아서 척척 투자해주는 유한타 공모주 펀드랩. 투자 성과가 없다면 랩스 수수료도 없습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 손실 가능, 랩 계약은 고객과 합의된 성과 보수 징수, 유형별 수수료는 홈페이지 참고.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저변에 흐르는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 금리의 움직임, 유가, 달러 뭐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늘 그동안 설명해 오셨던 논리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플레와 금리 상승이 약간 고개를 드는 것 같긴 한데 일시적일 것 같다는 전제하에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다시 길게 보면 올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또 과거에 봤던 그런 현상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증시로 좀 넘어와서 아까 좀 전에 드렸던 IPO 시장에 자꾸 이제 큰 회사들 올라오는 것,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이 찬스라고 생각하니까 IPO 하는 거겠죠, 그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네. 좋을 때 하겠죠, 그렇죠? 예.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만 원일 때 내가 IPO로 10만 원 조달하고 싶은데 예. 주가가 만 원일 때 하게 되면 주식을 10주 발행해야 되고 2만 원일 때 IPO하면 5주만 발행해도 이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선 주식 발행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 지분율이 떨어지는 희석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투자한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선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니까 뭐 기업의 입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도 IPO가 늘어나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뭐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게 물리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이 장기간 안 되는 게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1,400개 되거든요. 네네.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뭐 지금 사상 최고치가 2,900대고 지금은 1,000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2,900일 때보다 몇 배가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장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끊임없이 IPO를 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도에 6,100, 지금 한 3,600까지만 시가총액 그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뭐 하반기에 30조 원이 넘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네, 유상 기존 기업들의 유상증자 말고 신규 IPO만 그러니까 상당히 물량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들어오는 돈의 규모도 이게 또 보통이 아닙니다. 예. 막 한 달에 10조 원씩 들어오고 5월 달에 12조 원 들어왔거든요. 새로 뉴머니가.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팔고 오는 돈일까요? 예금께서? 제 생각에 뭐 지금 예금에 작년 12월 달까지도 예금에 아직 2천조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30조가 주식으로 넘어온 거니 그래서 일단 뭐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건 맞는데 지금 새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이게 다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개인 투자가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 뭐 개별 사람들이잖아요. 각각이 전략을 가지고 각각이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이제 돈 들어오는 속도에 대한 좀 관찰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네. 조금 약해진다 그러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예. 지금 정도 규모라 그러면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돈 들어오는 것도 사상 최대니까 뭐 선험적으로 뭐 악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가끔씩은 IPO 들어오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0조다 그러면 시중 자금을 증시에 있는 자금을 30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때 또 새돈이 또 들어오는 수요도 새돈 있죠. 들어오는 것도 예. 있고 그냥 기존 주주들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분산되는 것뿐이지 대주주도 안 팔고 다 대부분 안 팔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 공모되는 정도, 뭐 그 정도 더하기 그때 이제 잠깐 파는 정도의 그 주식 가치 정도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정도라면 그 숫자 계산은 조금 좀 다시 좀 해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하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즉 100조 원짜리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존 주주들이 상장 주식으로 바뀐 것뿐이라면 그걸 다 팔고 나가는 거라면 이제 100조 원의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겠으나 그냥 들고만 있는 거라면 그 중에서 얼마가 더 이제 유동화될 것이냐 그것만 따져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덩어리가 들어오긴 하나 뭐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 꽤 많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숫자 볼 때마다 참 요즘은 되게 좀 놀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가가 자기 강화적으로 예.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고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들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하시는데 또 세상의 질서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잠깐만 시간 드리고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